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토익 초보 클리닉의 애쉬 닥터 한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초보 클리닉의 RC 닥터 김진태입니다. 네, 저랑 진태쌤이 지금까지 각자 토익 초보 클리닉 9편을 촬영하면서 여러분이 영상 밑에 남겨주신 댓글을 잘 읽어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그 질문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봐드리고 싶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자주 받았던 질문 위주로 몇 개를 엄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한나쌤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좋아요. 에비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한나 선생님 답변 부탁드려요. 네, 일단 ABC님은 독해력이 이미 받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 3, 4보다는 파트 1, 2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 2에서 나오는 그 짧은 문장 위주로 이 직청직해 연습을 하시면 이 분명히 늘 겁니다. 그럼 파트 3, 4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아, 사실 그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긴 대화문을 RC처럼 완벽히 다 듣고 이해하려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네, AC는 이제 디테일보다는 핵심어 몇 개만 가지고 이제 무슨 내용의 대화인지를 맞히는 파트거든요. 그래도 이제 ABC님 같은 경우에는 독해 실력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섀도잉 조금만 하시면 남들보다 빨리 듣기 점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단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진태 선생님 답변 부탁드려요. 그 일반적인 경우에 RC가 AC보다 점수를 올리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AC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AC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RC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문법과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AC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솔루션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은 오로지 단어에 투자하세요. 2시간이나요? 네, 하루에 단어 2시간. 뭐 약간 좀 진화하긴 할 건데요. 그 어차피 RC를 3개월 동안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법은 웬만한 건 다 알 텐데요. 아마 독해 문제 유형도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RC 점수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너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90% 이상 단어 암기에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신단비님, 한번 저 믿고 한 달만 하루 2시간 단어에 투자해보세요. 정체되어 있는 점수가 반드시 오를 겁니다. 파트2는 딱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바로 직청직해.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우리말로 바로 해석이 완벽히 되는 그 실력을 갖춰야만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직청직해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영,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보고 그 해석한 문장을 다시 영어로 만들어보는 이 영작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만 모아서 이렇게만 하시면 영어를 듣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질 거예요. 김건규님의 질문입니다. 진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트 3부터 푸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파트 7을 잘하시는 분에게만 한정되는 방법입니다. 파트 7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파트 7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파트 7을 먼저 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RC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멘탈이 두부처럼 부서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푸는 파트 5, 6에도 지장이 가면서 결국 전반적인 RC 점수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뭐 어느 파트를 먼저 풀어야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파트를 먼저 푸세요. 제일 잘하는 파트를 먼저 풀어야지 RC 시험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머지 파트도 최대한 멘탈을 유지하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뭐 결국 그게 안정적인 점수로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 갱경두님이 자신 있는 파트를 먼저 푸세요. 갱경두님. 네, 귀엽네요. 네, 한경두인가요? 네, 저는 김경두인가요? 귀여우십니다. 네. 다음 질문. 유세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한나 선생님 답변 부탁드려요. 네, 유세프님 혹시 대화 내용을 완벽히 다 이해해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문제를 놓쳤을 때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고 타이밍을 날리진 않나요? 파트 1, 2는 강한데 파트 3, 4가 약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개선해도 오답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어차피 파트 3, 4에서 물어보는 건 단 세 가지 정보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스키밍만 잘 해두신다면 원하는 정보만 딱 듣고 지금 여기서 나오네?
라고 타이밍을 짐작할 수 있겠죠. 파트 3, 4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면 이 스키밍 훈련과 함께 패러프레이징 외우기, 또 미련 없이 넘어가기 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완벽하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스키밍 해둔 부분에 해당되는 키워드만 잘 잡기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스키밍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 영상 상단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딕테이션보다는 쉐도잉이 더 중요해요. 놓친 부분에 해당되는 문장만 따로 떼서 쉐도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허님의 질문이에요. 진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선 과목당 시간 배분은 처음에는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맞춰 조금씩 조절해 가세요. 뭐 RC가 부족하면 RC의 시간을 좀 더 주시고 NC가 부족하면 NC에 좀 더 집중하시고. 이건 개인차가 너무 커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좀 없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반면 공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에 관해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요, 넓고 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깊게 하는 것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문제만 드립다 많이 풀고 나 공부 잘했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배운 거 다 증발할걸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 지금처럼 작은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야 배운 내용을 내 머릿속에 깊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나쁘지 않아요. 잘 하고 계십니다. 양보다 질이죠. 그쵸. 양보단 질입니다. 기억하세요. 흐흐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두 분 모두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답변할까요? 네, 쌤 먼저. 네. 우선권. 네. 리딩과 리스닝 사이에는 단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우선 우리 이 이쁘고 귀여운 노랭이 단어책을 외우시면요, LC와 LC 모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LC 특유의 단어들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파트 1이나 2에서 많이 나오는데, 파트 1은 그림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 뭐 이를테면 뭐 leaning against, 기대어 있다, mowing, 잔디 깎다, 뭐 이렇게 RC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 2는 구어체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Not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론 잘 모르겠어. 뭐 I'll get back to you on that.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따 말해줄게. 뭐 이렇게 회화체에 가까운 표현을 따로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밖에 파트 3, 4에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단어는 사실 RC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여러분이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은 노랭이 복화집으로 보시고, 그리고 사이드로 LC 파트 1, 2 단어 위주로 따로 정리해서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쌤, 노랭이 하나로 파트 7까지 커버 되죠? 그럼요. 우리 노랭이 복화로 진짜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RC 단어에 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물론 파트 5와 6, 또 파트 7을 우리가 배울 땐 구분지어 배우긴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RC라는 하나의 파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어를 암기하실 때 굳이 나눠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해커스토잉 노랭이 복화에는 각 파트마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노랭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EY님의 질문입니다. 진태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보통 답을 정해놓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쌤도 공감하시나요? 네. 답정너죠. 그쵸. 격하게 공감합니다. 사실 공부하다 한 번쯤은 야, 그 스킬만으로 고득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최소한 한 달은 기본에 충실하세요. 물론 토잉 모든 파트에 걸쳐 스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꼼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뭔가 문제도 잘 풀리고 또 금방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학습하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한계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토익은 200문제예요. 거기에는 짧은 문장, 긴 문장, 간단한 문법, 복잡한 문법, 아는 단어, 생소한 단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즉 토익 시험은 그저 얄팍한 스킬로만 비비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선 탄탄한 기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은 기본을 다지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완전 맞는 말입니다. 만약 내 점수가 600점이 목표다, 그럼 스킬 위주로 LC를 최대 350점까지는 올릴 수 있긴 해요. 최대 350점. 근데 문제는 RC에서 점수가 적당히 받쳐주지 않는다, 그럼 그마저도 힘들 수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고득점을 바라신다면 스킬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는 솔직히 LC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난 그렇게 높은 점수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LC는 충분히 스킬 위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600점대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꿈꿔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이제 600점 하고 끝내자, 그래도 700, 800 해볼까? 900 해볼까? 이 끝이 없는 욕망, 토익이 늪으로 빠지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그 욕망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끌어모아서 가능하면 aim higher.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선정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사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그 시간 제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진짜 아쉽네요. 한나쌤, 우리 지금까지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많은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그간 소감이 어떠세요? 첫 영상 찍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의사 가운을 벗어야 한다니. 맞아요. 아쉽네요. 의사 놀이 참 재밌었는데. 저 네. 재밌었습니다. 잠시나마 유튜버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얼굴은 직접 뵙지 못했지만 저희 영상 즐겁게 봐주신 토익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네, 초보자로서 과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하루하루 불안하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묵묵히 열중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드디어 이 긴 과정이 끝나서 너무 실망합니다. 솔직히 저 이 영상 대본 짜느라 뭐 주말도 반납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시험하긴 하는데 그래도 영상을 찍는 과정이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즐거웠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Q&A 시간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다뤄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어요. 무엇보다 우리 S 히로인 한나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 원더우먼인가요? 선생님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아, 네. 저 히로인, 네. RC 히어로 진태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네, 진태쌤과 저 한나쌤의 토익 초보 클리닉 정주행은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패커스 토익 초보 클리닉 RC 닥터 김진태, RC 닥터 한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점수 잡는 hackers.